오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제 올해 경화여고 고위 학생들, 이번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고전소설 중에서 우리 국순전이라는 작품 해설 강의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호질,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을 함께 이제 공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호질이라는 작품은 이제 박지원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그대로 많이 들어있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양반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실학자였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좀 이론에 치우친다거나 아니면 너무 좀 허례허식에 가득 찬 그런 양반 사대부들, 이제 좀 뭔가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실용적이지 않는 그런 유학자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많이 담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품 속에서 박지원은 그런 유학자들, 이제 양반들, 양반 사대부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요, 이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게 무엇이 있을까? 선생님이 포인트를 좀 잡아봤어요. 다섯 가지를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를 다 했을 때 최소한 이 다섯 가지가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화소설의 특징.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실은 이제 우화라고 하게 되면 동물들을 이용해서 사람처럼 표현한 작품들을 우리가 우화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물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동물을 통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화소설의 특징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실제 말하고 싶은 건 사람이지만 동물을 통해 돌려 말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의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이 우의적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우화적이다 이런 말을 함께 가져가죠. 우회적이라는 말도 쓸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각종 여러 가지 말들을 쓸 수 있으니까 우의적, 우화적, 우회적, 이게 좀 함께 섞어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런 우화소설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동물이나 식물들을 이렇게 해서 의인화하고 있다. 여기에 주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인화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게 이제 주안점이고요. 사실은 이러한 우화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거냐?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풍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작품은 양반 사대부의 어떤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로 북곽선생이라는 사람과 독리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북곽선생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 그리고 독리자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선생님이 이중성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중성이란 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사실 그 안에 진실된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요 얘기를 사자성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표리부동한 인물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북곽선생의 겉모습은 어떠한데, 그 속에 진실된 모습은 어떠한데 표리부동이란 말을 썼을까? 사실 표리부동이란 말은 좋은 의미에서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안 좋은 모습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세 번째로 호랑이, 즉 범이 나오는데 이 호랑이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이 호랑이는 작가의 대변자가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작가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직접 등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등장시켜서 그 대상이 말하는 모습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농부가 나와요. 그 농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두 가지 해석은 작품 말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로 호랑이, 범이라고 하신 존재와 인간, 이 안에서 이제 북각선생이 여기 이제 축에 들어가는데 이 양반이나 선비로 대변되는 이 북각선생이란 인간이 어떠한 면에서 대조가 되는지, 그 대조되는 모습이 우리 본문 속에 잘 나와 있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호질이라는 작품은 올해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문학에 나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올해 수능이 이미 끝나긴 했지만 언제든지 또 한번 뭐 수능에서든 아니면 어디서 볼 수 있는 작품이니까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함께 본문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자, 호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왜 호질일까? 호질은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미스터 피자의 줄임말에 니피,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버스카드의 줄임말, 뭐, 뻑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사실은 호질이라는 작품은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호랑이의 질책. 그러니까 호랑이가 누군가를 나무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지원이라는 인물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양반의 어떤 허, 예, 시 다시 말해서 위선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뭔가 되게 그냥 격식에만 치중하고 본래의 성품은 갈고닦지 않아서 사실은 겉으로 되게 깨끗한 척 하는데 그 속에는 정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정말 사악한 모습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박지원의 호질도 그러하고요. 박지원의 또 다른 작품도 비슷해요. 참고로 지금 경화여고 학생들은 박지원의 또 하나의 작품이 뭐냐면 예덕선생전이라고 요번에 그 신사후 독서교과서에 들어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들이 들어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와있다는 얘기는 여기를 잘 이해해야 뒤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오는 걸 대충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정보를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죠. 자, 북각선생은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외적인 이미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대단해. 학식이 엄청 높아. 야, 멋진 사람인데 엄청나게 지식이 좋은 사람인가 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잘 읽어 보시면 여기 이제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북각 선생이 번역한 책만 해도 몇만 권이라고 나와요. 사실 몇만 권의 책을 번역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약간 좀 과장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밤중에 과부와 밀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북각 선생이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과부와 밤에 밀회를? 밀회라는 건 몰래 만나는 건데 그럼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고요. 그럼 남편이 없는 여자 만나는 게 뭐가 이상한가요? 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밤에 여자를 몰래 만난다라는 건 뭔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밤에 만나는 거 아닌가? 사실 말하니까 이 모습은 사실은 대놓고 뭔가 할 수 없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사실은 여기 있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좀 다른, 좀 상반된 모습? 그러니까 무엇과? 북각 선생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이미지와 좀 약간 상반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각 선생은 그러면 어떠한 면이 좀 있는 걸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명망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그 약간 이성적, 성적으로도 뭔가 이런 성품, 행실상으로도 바른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밤에 과부와 몰래 미래를 즐긴다고? 야, 이 사람 뭔가 조금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그런 좀 약간 그 표리부동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장면을 들킬 위기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이 과부 있잖아요. 이 과부가 누구냐면 미리 정보를 좀 빼오도록 할게요. 이 과부는 동미자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동미자라는 과부는 열녀예요. 열녀.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잠깐만요. 이 과부는 열녀예요. 그래서 열녀라고 하는 여자의 특징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정절을 지키며 홀로 어떤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연료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독립자란 여자가 연료라는 모습은 당시에 그게 칭송받을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무슨 죄예요? 혼자서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지? 왜냐하면 수저를 다 한다고 하지만 평생을 외롭게 사는 거잖아요. 너무 불쌍하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유교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독립자에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과부는 성이 다른 다섯 명의 자식이 있어요. 와, 애를 많이 낳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성이 다른 다섯 명의 자식이 있다라는 건 남편이 다섯 명이란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성은 남자를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럼 분명히 연료라고 했으면 한 남자에 대한 지조를 지킨 여자인데 성이 다른 다섯 명의 자식이 있다라는 건 남편이 다섯 명이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남편이 다섯 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섯 명이 남편이 죽은 이 여자가 과연 연료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복각 선생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 여자를 만날 것 같지도 않았고 굉장히 좀 덕망 있는 사람이었는데 밤에 과부랑 몰래 만나. 독립자란 여자는 굉장히 연료라고 소문이 났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다섯이나 있는 여자였어. 그럼 뭔가 둘 다 지금 약간 겉과 속이 좀 다른 거죠. 좀 뭔가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자, 그런 사람이어서 이 연료라고 이제 소문났던 독립자 밤에 미래를 즐기고 있는데, 이 다섯 명의 자식들이 자기 엄마 방에서 북각 선생과 독립자가 막 얘기하는 모습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 목소리는 알겠어요. 근데 남자 목소리가 이상하다, 북각 선생님 목소리 같은데? 이게 자식들이 똑똑했다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듣게 북각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럼 분명히 저건 북각 선생님 목소리를 흉내낸 여우가 그런 걸 거야 라고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여우를 때려잡아야겠다, 그래갖고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여기 있는 이 북각선생이 들키면 창피한 일이잖아요. 너무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행위를 해요.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행위를 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밑에 나와요. 마치 범이 먹을 것을 구하기에 마을로 내려온 상황 속에서 범과 마주치고 있는 건데, 북한 선생이 얘의 그 다섯 명의 자식들이 들어와서 여운가 보다, 때려잡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 순간 도망 나오는 거예요. 몹시 놀라 뺑소리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되게 치중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며 귀신처럼 웃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좀 비굴한 모습을, 선비라면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비로서 할 모습은 아니니까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모습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희화화 되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죠. 그렇죠? 그럼 사람을 이렇게 희화화 시킨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풍자와 비판의 목적을 가지고 희화화를 시키는 거죠. 또 하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네요. 대문을 나서다가 줄다름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버렸다는 모습. 이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스꽝스럽고 희화화된 모습. 풍자 비판의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특히 이때 구덩이 얘들아, 똥구덩이야. 그냥 구덩이도 아니고 똥구덩이. 여기에 빠졌으니까 고약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일단 다리를 목에 걸치는 건 거의 요가 수준이잖아요. 사람 몸이 이렇게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걸친 거예요, 다리를.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걸친 거. 이게 가능한가? 어쨌든 굉장히 유연한가 봐,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 선비라면 당연히 하지 않을.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막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북각 선생님 닮은, 설마 북각 선생님이 저러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것처럼 티를 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자기가 아닌 양, 자기 모습을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방금 얘기했죠, 똥구덩이라고.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도망가다가 범을 만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쓴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당대 선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당대 선비들의 어떤 실상?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게 되게 선비인 척, 고고한 척, 깨끗한 척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위선적인 선비들의 모습을 풍자하고자. 그래서 나중에 뒤에 범이 뭐라고 하냐면 구린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린내라는 건 똥냄새가 난다는 뜻인데 사실은 속에 온갖 구린 것들을 품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이 작품을 풍자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풍자를 위한 장치. 그러니까 풍자하기 위해서 작가가 일부러 설정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범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당연히 똥냄새가 나니까 구역질이 나겠죠. 그래서 구역질을 하면서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가 만났는데 똥구덩이에 빠졌던 사람을 만나니까, 아, 오랜만에 먹이 좀 먹어보려 했더니 똥냄새 나는 먹이잖아. 그러니까 너무나도 싫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다는 얘기는 그냥 똥냄새가 나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작가가 그 아까 얘기했죠. 그 안에 온갖 구린내를 담고 있다. 쉽게 말해서 당대 유학자죠. 선비에 대한 비판 목적을 담고 이런 대사를 일단 집어넣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복광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딱 봐도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비굴한 모습이 들어있지. 그치? 그것도 동물에게 하는 모습인 거니까 굉장히 비굴한 모습인 건데 사실은 이 모습은 얘가 뭔가 좀 막 혼란스러운 아노미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 그렇진 않죠. 굉장히 이성적으로 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굉장히 재빠르게 머리를 돌리고 있는? 쉽게 말하면 위기 대처 능력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지도 모른 채,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판단력을 잃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머리를 잘 굴려서 비굴하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궁리한 모습인 거죠. 자,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게 싸웁니다. 굉장히 아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자, 아첨 아부덩어리. 자, 대인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대인이 누구냐면 원래는 덕이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거든요. 덕이 높은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가중 무늬가 찬란하게 변한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거림거리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의 신명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아니 하계에 사는 이 천안신하, 이 천안신하는 바로 자기 복각선생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모습은 뭔가 살기 위해 엄청나게 아부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싹 다 묶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여주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지금 범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는 거죠. 어우, 정말 호랑이는 이러한 모습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진심을 담은 게 아니라 아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잖아. 왜 아부를 한 거죠? 이거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 보이는 일종의 비굴한 태도, 이걸 엿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자기를 낮추는, 이거는 천안시다니까 겸손한 모습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겸손은 겸손이지만 거짓 겸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아래에서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정말 거짓부렁이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아까 명망이 높은 북각선생이라 얘기했지만 위기 상황이 되자 원래 보통 위기 상황이 되면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전혀 본받을 만한 모습이 아닌 거죠.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여러분, 범이 꾸짖었다라고 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제목에서 말하는 이제 호질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호랑의 질책이 이 본래의 제목의 목적에 맞게 호랑이가 인간을 꾸짖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나왔었지만 구린내가 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래. 그러니까 호랑이가 너 같은 녀석과는 함께 할 수 없다. 한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예전에 듣기를 유는 유라더니 밑에 해석은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앞에 있는 유는 선비를 뜻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유는 아첨하다 할 때 유예요. 그럼 유는 유라더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음은 똑같아요. 근데 뜻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다른 말로 동음 이의 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야, 유는 유라더니 해석을 하면 선비는 아첨하는 인간이라더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니까 동음이어를 통해서 일종의 말장난을 해놓은 언어유희 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유희를 통해서 이렇게 말장난 해놓은 이유는 대개는 목적이 분명하죠. 풍자를 위한 것들, 정확히 말하면 양반을 풍자하기의 목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아첨이 정말 이야 갑이네 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호랑이한테 뭐 나쁜 호랑이, 저런 못된 호랑이 이렇게 맨날 얘기하더니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면전에서 아첨한다라는 이러한 표현들 살기 위해 말을 안 한다 이렇게 꾸미는 거잖아. 이런 걸 사자성으로 우리가 교원 염색한다 라고 얘기하죠. 아첨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뭔 얘기냐면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이제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넌 정말로 겉으로만 이런 인간이구나. 속에는 안 그런 인간이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이 북박 선생의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는 모습인 거죠. 왜? 평상시처럼 해보지 그래?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무릇 천하의 이치는 한 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의 이치란 동일하다 이런 뜻이겠죠? 동일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범이라는 존재가 악한 존재라고? 그럼 천하의 이치는 동일한 거니까 인간도 악한 존재겠지.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인데 어째야 너희들은 너희만 선하다고 하고 짐승들은 악하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가 하는 수천 수만 마디의 말들은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륜이라고 하는 것들은 흔히 말하는 그 삼강 오륜할 때 오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륜의 뜻은 뭐냐면 일단은 인의 예지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질고 을을 다하고 예를 다하고 뭐 믿음이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런 오륜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있다.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에서 벗어나지 않나 되는데 사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을 규제하는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건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네 가지 덕목 도덕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겉으로 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도 도 밀대의 형벌을 받아 코가 베었거나 발이 잘렸거나 얼굴에 자자한 채 다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이런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벌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오륜을 따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속에 있는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겉으로 모습은 오륜을 잘 지키고 사강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굉장히 부도덕한 모습으로 인해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 가득하더라. 즉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모습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양반들의
위선적인 인간들의 위선적인 형태에 대한 것들을 이 범위 꾸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부도덕함, 인간의 어떤 부도덕함, 이중성, 부도덕함, 인간의 이중성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인을 먹는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쓰는 도끼나 톱을 날마다 쉴 새 없이 제공해도 저들의 악을 막을 수 없으나, 사실 뭔 얘기야? 열심히 이들을 막 형벌을 막 주고 벌을 주고 혼내주어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들이 너무나 사악해서, 아니 벌을 받은 건 좀 안 할 법도 한데 저런 걸로 아무리 규제를 해도 바뀌지가 않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범의 집안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형벌로도 뭔가 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데 범 같은 경우는 아예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범의 본성이 사람보다 낫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범이 사람보다 낫지 않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인간보다 짐승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인간보다 짐승이 낫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인간의 부도덕함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 쓰고 있겠구나. 자, 범은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왜? 범에게 있어 나무나 풀, 벌레, 물고기는 자신의 먹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데, 그럼 얘들아,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즐기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인간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의 어떤 뛰어난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다가 뭘 얘기하냐면 인간들에 대한 비판을 넣고 있는 거죠. 이거는 술 마시는 인간, 이런 술 마시는 인간들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가 여기 담겨있다. 새끼를 베거나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들에게도 잔인하게 보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인간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니까 이건 역시도 인간의 잔인성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비판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호랑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한 존재들이 있다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겠네요.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사냥하되 한 번도, 중요한 건, 먹고 사는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과 다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범이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데 연연하거나 급급하거나 음식을 놓고 남과 싸우지 않는데, 근데 이렇게 싸우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인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여기에서의 모습은 뭐냐면 인간 대 범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비교한 거냐면 인간이란 것들은 되게 악한 모습이 가득한데 여기 있는 범의 모습은 오히려 선한 모습이 가득하지 않니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범의 도야말로 광명경계하지 아니한가? 라고 지금 사람을 혼내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때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미워하지 않지만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범을 원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범 입장에서는 노루든 사슴이든 아니면 말이든 소든 다 똑같은 자신의 먹이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사람들은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왜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해서 이 모습은 인간의 좀 잣대가 이중적이잖아. 그래서 인간의 이중적인 잣대를 비판하는 거. 말, 소, 노루, 사슴이 뭐가 달라? 근데 왜 쟤네 먹을 때는 미워하지 않으면서 얘네는 미워해? 한마디로 그런 거죠. 사람 입장에서 내 거 아닌 거는 가져와서 상관없는데 내 거를 뺏어가는 거 그건 못 참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노루나 사슴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으나 말이나 소는 너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인간이 호랑이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생명을 해쳐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데요? 내 이익을 뺏기니까. 그래서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바로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착하는 인간상을 비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하지만 만약 말이나 수에게 수레를 끄는 노고와 주인을 사모하며, 그러니까 수레를 끄는 노고와 주인을 사모하며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으면 날마다 도살하여 부엌을 가득 채우면서 쇠뿌리나 말의 갈기조차 남기지 않는다. 누가요?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인간이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 딱 생기는 순간 죽여버린다는 거니까,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 인간의 탐욕성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는 부분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수레를 끈 노고를 다했어, 주인을 삼아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정성이 나한테 보이면 잘해주다가도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나이가 들고 나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팔아남겨. 그런데도 마침내 또 나의 노릇이나 사슴까지 침탈해서 내가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호랑이에 먹을 거 남겨줘야 되는데 지네들 다 먹어놓고 이제는 와서 사냥해갖고 호랑이에 먹기까지 지금 뺏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니 만약 하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기로 한다면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놓아줘야 되겠느냐? 한마디로 내가 널 놓아줘야 되겠어? 넌 죽어 마땅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랬더니 물은 제 것이 아닌데도 가진 것을 돌아 부르고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이라 부른다. 너희가 하는 짓이란, 너희는 바로 인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인간인 너희, 저렇게 말하면 양반 사대부를 얘기할 것 같아요. 너희가 하는 짓이란 밤낮으로 허겁지겁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남의 것을 낚아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원래는 이런 모습이 도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건 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모습이잖아. 그래서 내 것이 아니,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가지려고 하고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이 적이야. 그러면 합치면 도적이 되는 거죠. 너희는 도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남의 것을 낚아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도적이 할 만한 짓. 돈을 형님으로 부르는 것들도 탐욕적인 모습. 아내를 죽이고 장자를 얻으니 인륜도덕을 다시 논할 수가 없을 지경. 거기다가 황촌, 벌레죠? 벌레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고 누에한테서 옷을 빼앗으며 벌을 물리치고 꿀을 빼앗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과 더불어서 폭력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범은 한 번도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이는 진실로 같은 우리에게 참아하지 못할 짓이니까, 범이 표범을 안 잡아먹은 것은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처럼 많진 않다. 야, 우리가 노루나 사슴을 해쳤다고 그래도 너희만큼 많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범이 마른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이 잡아먹은 것처럼 바로 많진 않다. 근데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인간들은 진짜 말 그대로 동물들에게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가득한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중장 넘어가네요. 이 중략 부분에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사실 여기 생략되는데 맨 마지막에 지금 약간 언급되긴 했거든. 사람이 이런 모습까지 나와. 중간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극한 상황 속에서 동물들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 돼도 우리는 동족을 먹진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극한 상황이 되니 사람이 사람까지도 먹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들 비판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북각 선생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읽어보면 전부 다 범이 사람을 이렇게 꾸짖는 호질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넙죽 엎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좀 그 이춘풍전에서 이춘풍이 비장에게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살기 위한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모습과 거의 유사한 모습이네요. 물러나면서도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두 조아리면서
냉자에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 제기하면 하느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그러니 하계에 사는 이 천안시나 계속해서 자기를 비굴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자기 비하를 보이네요. 사실은 뭐 그런 거죠. 살기 위한 비굴한테도.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얘가 지금 얘기할 때 맹자라고 하는 책을 얘기해. 그러니까 맹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계에 사는 이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자리에서 모시려고 하는 모습, 이거는 책에 이렇게 써있다. 그러니까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제가 호랑이님을 모시는 건 당연한 얘기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은 지금 현재 맹자라는 한문을 인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맹자에 나와있는 이 한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 그럼 이 내용은 학문을 자기에게 좋을 대로 왜곡하는 모습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학문을 왜곡하는 모습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곡학아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곡학아세라는 거는 학문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 아첨하는 모습, 그걸 우리가 곡학아세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아첨하고 비굴한 태도를 엿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 가져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마지막이에요. 이어서 숨을 죽이고 살포시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가 한번 질책을 싹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랑이는 사라졌어. 이미, 아우, 정말, 이건 먹을 가치도 없다! 그래갖고 그냥 호랑이가 내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가 간 줄도 모르고 고개를 쳐박고 있으니 호랑이가 간 줄 어떻게 알아. 그래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명령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항공이 하며 두 손 맞잡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나서 고개를 쳐들고 살펴보았더니 이제 그제서야 살짝 본 거죠. 그랬더니 동쪽은 혼이 맑았고 범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던 거예요. 자, 그 순간 아침에 밭을 가던 어떤 농부가 있어. 이 농부가 어떤 말을 하냐면, 아니 선생님 어째서 새벽부터 들에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모습은 새벽부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 그럼 농부의 모습을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성실한 존재, 다른 말로 건실한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하는 열심히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 모습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잠시 설명할게요. 자, 또 하나의 모습은 사실은 이 북학 선생이 되게 비굴한 모습으로 이렇게 조아리고 똥냄새 풍기며 있던 거잖아. 그런데 이게 경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보면 북학 선생님이 설마 뭐 이러면서 저 사람이니까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하고 있겠지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일종의 북학 선생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로서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실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북각 선생은 그런 성실한 모습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러한 성실한 긍정적인 모습과 북각 선생의 어떤 이중성, 정확히 말하면 위선이라고 할까요? 북학 선생의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농부의 성실한 모습을 가져온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실한 모습을 가져온 이유는 북학 선생의 이중적인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 가져온 모습인 거고,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이 당시의 농민들, 이 서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파트이기도 한 거죠. 하고 물었더니 북학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들었노라. 하늘이 어찌 높지 않느냐.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어찌 두렵지 않느냐. 하지만 감히 조심스레 걷지 않을 수 없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모습은 시경이라고 하는 책에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거거든. 아까는 맹자를 인용인데 이번에는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은 진짜 시경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아니, 아우, 북한 선생님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거야? 그랬더니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학문을 추구하는 자세일세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뭐 한 거냐면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 부분인 거지.
끝까지 허세 가득한 모습이 허세? 그냥 허세? 그냥 자체인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센 척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춘풍전에서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부인이 멍청아 나인지도 몰라봤니? 그러니까 부인 사실은 내가 알고 있었어요 하면서 약간 조금 그렇게 비굴하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북학 선생의 모습이 딱 봐도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학 선생의 모습, 그리고 이 독리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좀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인물에 대한 정리를 살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예요. 자, 북학 선생은 일단 아첨하는 태도가 극에 달아있는 사람이죠. 누구한테? 자기보다 센 강자에게 있어서는 아첨 그 자체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허세 가득한 태도를 보여요. 누구한테? 농부에게요. 그러니까 지금 범에게는 이런 태도를 보이다가 농부에게는 되게 센 척하는 모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일종의 이 북한 선생의 이중적인 모습인 거지.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밑에는 농부에게 마지막까지 허세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 일단 마지막까지 뭘 하지 않냐면 자기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 따위는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아까 얘기하고 있는 그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이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독리자 같은 경우 아까 설명했지만, 열렬하는 대외적 이미지가 있지만 성이 다른 다섯 명의 아들이 있는, 과연 열렬일까?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표리부동한 인물이라는 거. 우리 책에는 독리자라는 인물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래요. 다음 세 번째 농부, 아까 설명했죠? 아침부터 밭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실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경우는 어떤 북학 선생의 위선, 이것들 아까 부각하기 위한 걸 말씀드렸죠. 다음 두 번째, 양반의 본질을 뚫어보지 못한 것들은 어리석은 민중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세 명의 인물 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람보다 중요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범이었잖아요. 자, 범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 이런 면에서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작가의 대변자로서 등장하는 게 바로 호랑이죠. 그리고 인간사의 모습을 꿰뚫어보는 초현실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양반 사대부를 비판하고자 했다는 거. 세 번째, 범과 인간을 비교한 모습이 나오죠. 바로 호질에서 호랑이가 질책하는 부분에서 범은 동족은 잡아먹지 않아, 기본적인 건 지켜, 인간은 그러지 않잖아, 그 인간이 더 모순적인 존재야라고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 역할에 대한 것도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이것만은 꼭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제는 양반의 위선과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징으로는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을 얘기하고 있다, 동물 입을 빌려서 비판하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의적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우화 소설의 특징. 두 번째,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고 있죠? 비교하는 연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세 번째, 희화화 시키는 부분이 있었죠. 북학 선생이 도망갈 때 모습. 권위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북학 선생을 비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풍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으로 동음이요. 아까 유는 유라더니 이런 모습이 있었죠? 언어 유의를 통해서 결국 이것도 풍자의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행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은 결과적으로는 박지원이 어떤 양반의 호래어식에 대한 것들을 비판하고 싶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잘난 척하고 겉으로는 뭔가 좀 되게 고도하게 사는 척 하지만 그 속에는 겉모습보다 너무나 못한 상반된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나 허례허식 가득한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싶은데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지 못하니까 호랑이의 입을 빌려서 간접적으로나마 우의적으로나마 비판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전소설 다 끝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소설 강의를 불편을 또 찍을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또 만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